임플란트는 치아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임플란트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심을까요?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한 과장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자연치아와 잇몸뼈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전 영상들을 보신 적이 없다면 쭉 한번 보시고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자연치아와 비슷하지만 다른 임플란트의 기본적인 구조와 식립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구조물로 치아처럼 뿌리와 머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치아는 머리에서 뿌리로 넘어가면서 그 크기나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뿌리 쪽이 전혀 다른 나사 형태여서 머리에서 뿌리로 가면서 확 좁아지는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좁아지는 뿌리로 인해 머리 밑에 깊은 공간이 생겨 세균이 잘 쌓일 수 있기에 위생관리에 사용하는 도구나 잇몸병 발생 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 임플란트를 심든 머리 부분은 환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자연치아와 비슷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뿌리 부분은 제작 회사에 따라 같은 회사 것이어도 라인업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뿌리 부분의 형태는 크게 뼈랑 닿는 겉면과 머리 부분과 연결되는 안쪽 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부분은 올록볼록한 나사의 형태를 띠면서 뼈가 들어가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나사 형태라는 것에만 집중하면 나사산이 크고 긴게 고정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나사만으로 고정이 되면 얼마 못 가서 씹는 힘을 못 견디게 되어 몇 달에서 1년 정도 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가 오래 버티게 하려면 심고 나서 뼈랑 붙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보통 뼈가 튼튼하고 괜찮으면 2개월, 뼈가 성글거나 뼈 이식을 다량했다면 완전히 붙는데 6개월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뼈랑 붙는 시간을 줄여서 1개월 정도 만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외선 조사 임플란트가 나오기도 했죠. 간혹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이 완전히 채워진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임플란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는 안쪽 면에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을 연결해주는 기둥 부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면 나사 형태의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뼈에 구멍을 뚫어 넣어 놓는 것입니다. 이때 뼈가 부족하면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뼈 이식은 기존에 남아있던 뼈의 형태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쉬운 건 누구나 할수 있는 수준이지만 어려운 건할수 있는 치과의사를 찾는 게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선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해도 저기 가면 뼈 이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식입니다. 이뼈 이식에 대한 것도 어떤 경우가 어렵고 어떤 경우가 쉬운 것인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어놓은 뿌리 부분이 뼈랑 잘 붙고 나면 이제 머리를 만들게 됩니다. 머리 모양은 자연치아 형태를 따라가서 어떻게 해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은 없지만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이 연결되는 형식이 다양한데 뿌리와 그냥 나사로 연결되는 형태도 있고 접착제로 붙이는 형태, 접착제와 나사 모두 쓰는 형태, 나사를 이중으로 쓰는 형태 등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재료도 치아색이나 금속 재료를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기에 보통은 식립 위치나 환자의 심미 요구에 맞춰서 제작하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구조와 식립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았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번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 전문 분야인 임플란트주의 잇몸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